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오명학 연구소의 이한입니다. 2019년도부터 단연간 매해 여름부터는 띠별 주역 운세 영상을 업로드 해왔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제 영상 시청 빈도가 높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띠별 주역 운세를 만들어서 올리니까 즐겁게 감상해 주십시오. 주역은 알쏭달쏭한 표현이 많은 학문이고 점서로만 접근하면 안 되는 고차원의 학문입니다. 늘 좋고 나쁨에 대해서 과감 없이 영상 제작을 해서 올릴 테니까 걸러서 필요한 부분만 취해주세요.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1996년에 태어나신 병자년 GT생 분들의 미리 보는 2023년 신년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GT분들, 1996년에 태어나신 GT분들, 새로운 23년도의 상황을 한번 보시게 된다면 우선 사업, 금전, 뭐 어떤 시작하는 개시 단계에서는 되도록 앞에 나서지 않는 것이 좋고요. 중간 정도의 중도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맨 앞으로 나가는 리더 역할을 하시겠다고 계속 자처를 하시겠다면 좀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재개발 사업에서 앞장서서 뭔가를 추진한다거나 노조를 하시는데 앞에 앞장서신다거나 GT분들에게는 그다지 유리한 상황은 못 되신다는 거죠. 중간 정도만 하시면 돼요. 이제 이사, 또 땅이나 거주지, 건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서운이라고 부르죠. 매매를 해서 현금화시키는 방향, 이 부분도 욕심만 많이 부리지 않는다면 만사 다 이루어지겠습니다만 크게 뭔가 한 건을 하려고 하신다면 그 부분은 무리한 운의 추진이 되시기 때문에 다소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냥 내 평수를 팔아서 비슷한 집으로 이사 간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일자리 필요하신 분들 아니면 회사를 지금 당장 옮겨야 되겠다. 또 여러 가지 또 조직에서 올라가지 않으면 당장 곤란해지는 상황. 사람들과의 관계에 신경 쓰시면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시간과 노력을 좀 더 투자를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들이 거기에 딸려와서 다 같이 순조롭게 해결이 됩니다. 사람들과 친해지고 사람들에게 투자를 하십시오. 자, 그 다음 이미 결혼을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는 현재 지금 결혼을 꿈꾸시는 연인관계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 월별 흐름으로 풀어드리겠지만 그 주사위로 지금 봤을 때는 이 교의 형태 자체가 결혼을 현재 목표로 두고 계신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결혼식이나 결혼에 대한 진행상 자체가 다소 지체되고 지연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부부의 연을 맺으신 분들은 많이 양보하셔야 돼요. 그리고 많이 참으셔야 됩니다. 내가 다소 억울하고 내가 좀 할 말이 있어요. 근데 그때그때 지르시는 것보다는 좀 많이 참으셔야 됩니다. 기다려주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깨달을 때까지. 그래야 지혜롭게 대처가 가능하시고요. 이제 또 송사, 재판 이런 거 걸려있는 분들 개인적으로 계신다고 그런다면 송사, 재판은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이 좀 어려워요. 어려운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이 혹시 나빠졌다거나 건강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신 분들, 이분들은 간절히 덕을 베푸시면 사람들에게 베풀고 또 보온으로 답을 하시고 그렇다면 이 건강은 나아질 수 있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출장이나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 장거리로 또 장거리뿐만 아니라 꽤 긴 시간 동안 내가 멀리 좀 다녀와야 되는 일이 올해 있을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하시고 계획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외국에 현재 부모님이 계신다거나 아니면 현재 본인이 외국에 있어서 한국에 장거리로 장시간 출타를 좀 계획하고 계신 분들 다녀오셔도 되고 다녀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연을 맺으신 분들 중에서요. 혹시 2세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 이분들은 아주 순조로우니까 희망이 아주 괜찮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운들을 베이스를 가지고 제가 주역을 응용한 주역 타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로 사업은, 금전은, 직장은, 두 번째로 건강은,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애정은 이렇게 월별 흐름 가볍게 쫙 펼쳐볼 테니까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로 땡스 버튼 클릭하셔서 커피값 정도로 후원 주시면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텐데요. 양력 1월 달에는 다소 힘의 부침이 보입니다. 이 괴는 택수곤이라고 하는 괴인데요. 나가는 돈이 많고 되도록 고정비를 좀 줄이시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보다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친다거나 또는 특정 사익을 위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그만큼 초조하게 만들고 본인에게 어떤 선택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1월에 좀 힘들었다라고 제가 보고요. 양력 2월 달에 화래서합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용이 크게 지금 일으키고 있는, 자신의 몸을 일으키고 있는 괴가 나왔는데 월초나 월중순까지는 다소 좀 어렵지만 1월에 운을 이어받기 때문에 중순부터는 상당히 좋아지는 흐름이에요. 일을 하나 더 벌인다거나 확장을 하기보다는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명분이 있을 경우에는 2월 하순부터 추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전에 대한 어려움은 2월 중순 이후부터 서서히 풀려나가는 상황이고 그만큼 어려움을 잘 버티신 보상으로 양력 3월 달에 다시 이제 좋은 운의 회복이 2월 하순부터 이어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지산겸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고요. 나를 낮추어서 세상에 맞추어 나간다. 이런 뜻이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3월 달에 운이 풀리는 흐름이에요.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저절로 사람들이 나의 뜻을 알아주고 또 본인의 그릇에 맞는 일들을 맞추어서 추진하시게 되는 3월의 한 달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양력 4월 달로 이제 넘어가서 첫 번째 상반기로서의 고비가 들어옵니다. 왜냐? 산지박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고 1월 달만큼의 금전적인 어려움 또 경제적인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있어요.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은 다행히도 많습니다. 1월의 상황과는 다릅니다. 1월에는 사람들도 어렵고 금전적으로 어려웠다고 한다면 양력 4월 달에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내가 그 고비를 이겨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되도록 아끼시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끊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 양력 5월 달 이제 행사가 많은 달이면서 금전적인 부분에서 미리 비축을 하지 못한다면 어려울 수 있는 달이기도 하지만 5월 달에는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아마 4월에 이 고비를 이겨냈기 때문에 5월 달에는 굉장히 풍요롭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뜻도 맞춰서 내가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기존의 것보다는 바깥의 새로운 시작에 한번 승부를 걸어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사를 미루고 있었다거나 이직을 미루고 계셨다면 5월 달의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이때도 이동이 상당히 괜찮은 미래를 가지고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양력 6월 달에는 여성 두 분이 반대로 포개어져 있는 화택교라고 하는 괴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모처럼의 적수를 만나게 될 수 있고 또 이때는 5월 달의 좋은 흐름을 다시 또 비웃기라도 하듯이 운의 또 하강이 다소 예상이 되는데 당장 어떤 자잘한 것들은 다 자잘한 어떤 수입이나 자잘한 장사라든가 자잘한 거래 같은 것들은 포섭이 잘 돼요. 그런데 새로운 것을 향해서 가는 부분은 매끄럽지 못합니다. 사람들과 좀 다소 부딪히는 부분이 있고 의견 충돌 또 나의 뜻에 반대하는 만만치 않은 상대가 기다리고 있어서 6월 달은 힘이 좀 많이 듭니다. 자, 이것 또한 고비라고 할 수 있었고요.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양력 7월 달에는 다시 좋은 운의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가뭄에 오랜만에 단비를 만난 것 같은 상황 뇌수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아주 바빠집니다. 7월 달에는. 나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미뤄놨던 일들도 이제 다시 추진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내 뜻에 반대만 했던 사람들도 나에게 다시 등 돌렸던 사람들도 돌아오는 흐름입니다. 화해 모드로 바뀔 수 있고 이동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순조롭게 적응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양력 8월 달 들어서 이제 택지체라고 하는 괴가 나왔는데요. 사람들과 또 뭉칠 수 있고 합쳐서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7, 8월 달은 운이 굉장히 좋아요. 하고 싶은 것들 방해가 적기 때문에 도움도 받을 수가 있고 금전 흐름도 유리합니다. 본인에게.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양력 6월 달에 나랑 부딪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본인과 의견 충돌이 사소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 잘 되는 가운데 구설이 약간 따를 수 있는 8월 달의 운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 양력 9월달 들어서는 거미줄 그림이 지금 나왔어요. 풍천소축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바람, 하늘, 하늘 위에 바람이 포개어져 있는 모습이고 그만큼 쌓아나간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금전흐름은 7, 8, 9월달 이렇게 연달아서 계속 좋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9월달에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고 또 본인이 가고 싶으신 해외라든가 장거리 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1년 중에서 유일하게 또 마음껏 추진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엿보여집니다. 근데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거래처를 뚫는다거나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컨텐츠를 구매를 해서 시장의 반응을 보겠다라고 목표를 잡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반응은 상당히 좀 늦어질 수가 있어요. 시장에서의 반응 자체가 이거 괜찮은 사업 아이템인데 괜찮은 계획이었는데 왜 좋은 반응이 빨리 일어나지 않을까 약간 답답해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그게 10월 달로 들어가면서 풍수환이라고 하는 괴가 현재 나온 걸 보면은 본인에 대한 금전적인 경제적인 기회들이 상당히 밸런스를 갖추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서 이 사업이나 본인의 직장 생활에 대한 이러저러한 간섭은 일어날 수가 있겠지만 너무 거기에 휩쓸릴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노력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괜찮은 결과가 양력 10월 달에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아마도 양력 11월 달이 되면서 안정기에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좀 기반이 잡히고 또 연초에 있었던 불안정한 부분들이 싹 눈 녹듯이 사라진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11월 달은 새로운 것으로 내가 뛰어들기에는 좀 불리한 부분이 있어요. 기존에 하시던 거는 계속 안정적으로 하실 수가 있는데 금전운도 괜찮고 여러 가지로 꾸준하게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 갖춰지기 때문에 이 11월 달에 들어오는 제안이라든가 흐름들은 모두 장기적으로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서 양력 12월 달이 되면은 칼을 쥐고 있는 무사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지수사라고 하는 카드가 바로 이 괴이고요. 금전 흐름은 11월 달도 10월 달도 10, 11, 11, 12월 달까지도 아주 괜찮아요. 그리고 또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하시기가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무거운 일들이 12월 달에 본인에게 던져지기 때문에 나 혼자서 결정하기도 애매하고 또 본인에게는 이득이 되겠지만 상대방에게는 상당한 데미지가 될 수 있는 결정들이 12월 달에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쪽에는 이득이겠지만 저쪽에서는 일자리를 잃는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도 본인의 이 큰 결정으로 인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리자로서의 다소 좀 어렵고 힘든 결정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1년 동안의 금전운 사업은 직장을 한번 딱 제가 들여다봤는데 우선 정리를 조금 해드리자면 연초는 많이 어렵고 특히 대인관계 부분에서도 내가 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반기 들어서 본인에게 돌아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건강운의 월별 흐름으로 넘어갈게요. 1월 달부터 가볍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저는 많이 드시는 거, 또 운동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한 장소에서 너무 몸을 혹사시키는 것들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먹방이 유행이었잖아요. 최근까지도 개인 방송에서 이제 먹방 같은 게 유행했었는데 되도록 소식을 하시는 것이 1월 달에 건강을 지키실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드시는 음식, 그리고 생활 습관으로 인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건강 이상 증상에 이제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양력 2월 달부터는 아마도 담배 또 이런 비만과 관련된 것들 컨트롤이 안 돼서 일어날 수 있는 병 등 성인병이라던가 아니면 위장병 또 뭐가 있을까요? 뭔가 절제 컨트롤이 되지 않아서 나에 대한 자기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일어날 수 있는 게으름에서 오는 질병들이 2월 달에 본인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게 뭐 그렇게
우리가 염려할 만한 일은 없는데 그냥 월별의 흐름이니까 가볍게 한번 또 살펴볼게요. 양력 3월달입니다. 자, 3월달에는 풍선점이 나온 걸로 봐서도 바람이 산 위에 포개어져 있는 모습인데 때는 일적으로 무리를 하시는 상황 또는 가벼운 감기 몸살 정도로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건강관리만 잘 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양력 4월달 자 택천쾌라고 하는 쾌가 나왔습니다. 4월달에는요. 어떤 가벼운 치아의 어떤 신경통 같은 것들 또는 찌릿찌릿 아프다거나 여드름 같은 게 수포 같은 게 생겼다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아요. 뭐 점 모양이 조금 이상해요. 점이 우리가 아는 그런 점 모양이 아니라 뭐 퍼져 있다거나 또는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특정 부위가 좀 이상해서 염증 같은 게 느껴지는데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무시를 하시게 된다면 더 큰 것으로 좀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으로 안 좋게 전이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 4월 달에는 되도록 뭐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빨리 병원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초반에 잡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양력으로 5월 달에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택산암이라고 해서 음양의 기운이 잘 밸런스가 맞춰지고 있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몸도 건강하지만 정신적으로 그다지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어 보여요. 양력 5월달입니다. 그러면 6월달에는 어떨까? 6월달에는 좀 자주 아마 보셨을 괴 같은데 이게 화천대유라고 하는 괴입니다. 하늘 위에 태양이 포개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뭔가 큰 목표가 있어서 시험이 있다거나 6월달에 아니면 승진에 대비한 관문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입맛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먹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몸을 혹사할 수 있습니다. 과로를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반기는 어쨌든 이 양력 4월달 말고는 굳이 크게 조심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이제 7월달로 넘어가서 첫 번째 고비가 엿보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자 보시면 천산돈이라고 해서 좀 약간 배고프게 드시고 약간 모자란 듯이 부족한 듯이 자신의 생활에 대한 에너지를 아끼셔야 되는 상황이 필요해요. 그만큼 체력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고 7월 달에는 놀러 가고 싶은데 몸이 좀 많이 피곤하고 활동이 좀 축축 처지고 그런 상황이 7월에 나올 수 있습니다. 7월 상황이 약간의 우울함을 동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비용이 들더라도 사람들과 많이 먹고 마시고 일부러 좀 기분 전환 삼아서 가까운 거리로 바람을 좀 쐬고 하루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여기서는 막 흥청망청 놀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루 정도 나의 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행위는 괜찮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7월에 만약에 스트레스 받거나 아프다. 이건 이제 이 7월에만 한정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본인을 괴롭힐 수 있는 좀 장기적으로 본인을 괴롭힐 수 있는 요소들이 이 7월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건 좀 빨리 풀어주시는 것이 좋아 보여요. 이제 양력 8월달 자 8월에는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 카드괴가 나왔습니다. 천내무망이라고 하는 괴예요. 하늘 아래에 천둥번개가 포개어져 있습니다. 몸은 건강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깊은 우울감과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고독이 느껴집니다. 몸이 아픈 거야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얼마든지 낫게 되겠죠. 그러나 8월달에는 나의 뜻에 동조해주는 사람이 없고 가정적으로나 또는 대인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풀 길이 없어서 많이 답답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9월달의 상황을 볼게요. 9월달에는 레택규매라고 해서 천둥번개 아래에 호수가 포개어져 있는 괴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소 예민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간의 대인관계에서 반응을 본인이 좀 과하게 하실 수 있고 뭔가 간섭을 많이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리를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억지로라도 사람들과 거리를 좀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상황을 살펴보셔야 되시고 또 웬만하면 그 상황에 내가 뛰어들지 마시고 멀리서 관찰을 좀 해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0월달 상황이 놀랄 수 있는 상황으로 이 진일의 괴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아마도 이때 어떤 큰 변화가 있다거나 본인의 신상에 또는 가족과 관련된 일로 본인이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된다거나 이게 아마 본인의 신상일 수도 있겠지만 가족
또는 배우자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많이 좀 스트레스를 받고 놀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각자 개인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10월달이 어떻게 보면 올해 이 23년도 상에서의 가장 큰 고비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11월달 줄다리기 위에 있는 괴의 모습이 나는데 이게 이제 내산속가라고 해서 천둥번개가 산 위에 포개어진 모습입니다. 아마 이때는 이 전달의 일로 인해서 본인이 많이 쇠약해져 있고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에너지가 많이 바닥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멈추지 않고 계속 보게 된다면 양력으로 12월달 천수송이라고 해서 하늘 아래에 어려움을 뜻하는 물이 포개어져 있는 괴가 나왔습니다. 카드 그림에서도 서로가 굉장히 강렬하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건강도 떨어지지만 어떤 기회도 줄게 되고 또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마 10월, 11월, 12월달 이렇게 연말이 되면서 건강과 관련된 이슈, 본인의 신상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상황으로 예상이 되고요. 연말에는 멀리 장거리 나가시는 것보다는 가까운 분들,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자주 좀 연락하시고 안부를 물어보시고 본인의 안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시는 기간으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애정문으로 월별 흐름 넘어가겠습니다. 1월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1월에는 그토록 바랐던 이상형에 가까운 분과 교제를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미 그런 분과 맺어져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좀 현실적인 문제들이 본인 앞에 산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보고 싶어 하지 않고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좀 귀찮아하고 있는 모습이 엿보입니다. 양력 2월달의 상황도 한번 들여다보자면 레테키메라고 하는 괴가 나와서 이 1월의 상황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별로 현실적인 부분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본인의 마음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 사람의 좋은 부분만 보고 싶어 하고 주변에서 다 반대하는 사람인데 나와 경제적인 격차라든가 나이 차이가 제법 나는 이성일 가능성이 있어요. 상대방 자체가 좀 철없는 분일 수도 있고 사람은 비슷하게 만나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과 맺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소수에 불과해요. 6월 달에는 초조해하지 마시고 좀 두 분의 관계 자체를 지켜보시는 것이 상당히 현명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양력 3월 달 자 지수사라고 하는 개를 지금 뽑았는데 1, 2월 달에 외면했던 것을 영원히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3월에는 마주보고 해결을 하셔야 되세요. 어떻게 하셔야 될 건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그분과의 현실적인 문제 이제 대면하셔야 되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두 분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과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서 맺어지기가 좀 힘들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내셔야 되는 상황이죠. 계속 못 만날 것 같으면 서로 아름답게 작별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시고 또 여기 계속 매달려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어요. 조금 냉정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양력 4월달 코끼리가 지금 보이죠? 뇌천대장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자, 4월이면 한참 데이트하기도 좋고 여러분도 이제 여러 가지 꿈도 많으신 그런 부분인데 생활의 흐름상 현실과 좀 많이 떨어져 있네요. 1, 2월달의 흐름이 다시 또 원위치가 되고 있습니다. 관찰을 하셔야 되는데 상대방에 대한 관찰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자꾸 또 보려고 해요. 자, 여기에 대한 인과응보가 그대로 5월달에 나타납니다. 5월달에 지화명이라고 하는 괴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미 헤어졌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 사람과 몰래 만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자꾸 하면서 감추려고 하는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계속 갈등을 하게 되죠. 그 다음 상황을 보게 된다면 양력 6월 달에 이제 여성분이 그려져 있는 괴가 나와 있는데 그걸 리위화라고 했습니다. 불꽃이 두 개 포개어져 있는 괴의 모습이고요. 감추는 상황이 그 전달 5월 달이었다고 한다면 6월 달에는 이제 저울질을 좀 하시게 되죠.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헷갈려 할 수도 있고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을 아직 정리를 못했는데 다른 사람과 급속도로 가까워져서
죄책감도 느껴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도 새로운 사람과 공합도 보러 다니게 되고 사람들에게 또 거짓말로 막 부풀리게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마음에 상반기 흐름 동안 쭉 이렇게 연결해서 보자면 솔직하지 못한 상황이 계속 이어집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사랑하고 있지만 사랑하지 않고 우리는 이미 헤어졌다 이렇게 거짓으로 외부 사람들에게 눈속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력 7월달 산합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서로 아주 열렬하게 좋아하고 있어요. 이런 분을 만나신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 분과 이런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 상황들은 7월달까지가 본인들 당사자들에게는 서로의 마음이 더 우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8월달로 넘어가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느냐. 아, 역시 또 현실을 보지 못하네요. 이때는 마음이 50대 50으로 계속 상반기 동안 좀 헷갈렸다면 8월달에는 어느 정도 결론이 좀 나 있어요. 어차피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다른 곳으로 내가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던 것들이 나에게 화살이 돼서 돌아오고 있어요. 사람들 간의 구설수 또는 더 안 좋은 어떤 소문에 연루되어서 없는 일들도 막 만들어져서 나에게 그게 소문에 막 꼬리를 물고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주게 됩니다. 지장을 이렇게 받게 되실 거고 양력 9월달도 볼게요. 자, 9월달에는 잘못하면 이제 이 상반기 동안 혼란스러웠던 분들은 임자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참고 관망하고 관찰하고 좀 조심성 있게 관계를 관찰을 해왔다. 그렇다면 좀 믿음을 들을 수 있는 나도 그렇지만 상대방도 나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성이 들어와요. 그래서 텁석하고 이렇게 손을 잡기보다는요. 그것 역시 새로운 사람에 대한 결정 역시 당분간은 좀 미루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양력으로 10월달로 넘어가면서 어렵게 절벽 사이에서 꽃을 핀 모습이 나왔어요. 자, 이 괴는 수산건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정말 어렵게 만났습니다. 이 두 사람. 마음이 복잡합니다. 새로 시작해야 될까? 아니면 이 사람도 보내줘야 할까? 아예 시작 자체를 하지 말까? 이렇게 망설이고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타나긴 했지만 쉽사리 결정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외로운데 어떻게 해야 되지? 좀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 근데 그것은 본인만의 감정일 수 있어요. 왜냐? 11월 달에 보시면 이거 자체가 사랑이 아니라 나만의 감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기울어지거든요. 상대방은 전혀 진지하지 않아요. 나만 심각했어요. 나만 이 사람을 배우자감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투자를 한 거죠. 돈, 육체적인 관계, 정신적인 에너지 소모, 주변 대인관계조차도 이 사람과 내가 계속 만나고 있다, 어땠다, 저땠다 이런 인간관계에서조차 나의 이미지를 훼손해가면서 이 관계에 대한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었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거죠.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력 12월달이 되어서는 또 상황이 물동이를 쥐고 있는 여인이 그려져 있는 택뇌수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차이가 많이 나는 상대가 있을 거라고 했죠, 제가. 이게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나이가 오히려 연하일 수도 있고 이 카드를 보는 분들이 여성분이라면 아니면 알고 보니까 내 주변 사람들과 겹치고 있는 관계일 수도 있어요. 과거에 누군가의 연인이었던 사람을 내가 이제 사귀고 있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아니면 그런 결혼 관계가 되어버릴 수도 있고요. 결혼하고 나서 그런 과거를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12월 달에는 이것들을 모두 덮어버리고 있기 위해서. 근데 시간이 간다고 해서 아물지는 않을 것 같아요. 96년생 분들의 이런 상황이 다소 좀 애정적인 관계에서는 마음이 편치 않은 일련의 흐름이 보이고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전혀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여성분들은 남자분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는 한 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년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 땡스 버튼을 통한 후원도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